자, 그러면은, 화두를 그러면은 드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화두를, 아까도 제가 이제 화두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딱 들었을 적에, 선지식께서는 본래 자리를 드러내 보이신기고, 차막자는 그 본래 자리를 듣고서는 바로 자기가 그만한 준비가 되어 있고, 그만한 가치관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됐을 때는 그대로 자기 성품과 선지식이 드러낸 성품하고 계합이 되면서 견성 성불이 되거든요. 보인 것은 직진심이고 참학자에게는 견성 성불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는 우리가 이제 입구로 넘어왔는데 입구는 화두라고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화두를 드는데 처음에는 이것을 전제로 끌어서 전부 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전제를 끌어서. 그러면 전제가 뭐냐? 어떤 학인이 동산 스님에게 부처님의 진리가 적적대의가 무엇입니까? 물은데 동산 스님께서 간식을이니라, 똥막대기니라 하시는데, 어째서 똥막대기라고 했는가? 여기 전부 다 필림을 영상을 다시 돌리는 거예요. 요거 돌리는 걸 전제라고 그래. 처음부터 돌리는 거야. 처음에는 화두가 의단이 안 가면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 가슴이 딱 맞춰서 의단이 탁 말문이 막혀버리고 허수 스님처럼 허수아비는 어떡하라고 하는데 탁 막혀버리다든지 딱 막혔을 때는 이 전제가 필요가 없어요. 전제가 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자신 스스로가 전제를 들지를 않아요. 왜? 번거로우니까. 들기가, 그건 싫어져 버려요. 그건 들 필요가 없다는 걸 스스로가 느끼기 때문에 아예 안 들어버려. 그럼 그때는 뭐냐? 그때는 바로 단제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단제라고 그래. 후착서 똥막대기라 했는가? 후착서 뜰 앞에 참나무라고 했는가? 요것만 들어가는 거예요. 요걸 단제라고 그래. 그러니까 의심이 안갈 때는 필름을 다시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대종고스님이 서장에서 그 가나선을 갖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정리를 하실 때도 이걸 앳어른 스님이 그 조사 스님이 본자리를 보이고 참학자가 그거를 기하면 그 장면을 그대로 다시 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때 당시에 그러한 스님네는 가시고 없지만은 그대로 그 상황을 돌려서 그대로 100% 믿는 마음만 있으면은 그걸 그대로 그냥 입구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란 거예요. 그런데 입구에 못 들어가니까 입구가 이제 결국은 이 가나선 공안이 이렇게 이제 체계적으로 됐다고 그런 뉘앙스를 풍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 이것이 탁 막히면 모르다 막히지 않을 때는 항상 전제를 깔아야 돼. 학인이 조주 스님에게 걔도 불성이 있습니까? 했는데, 어째서 조주 스님은 없다고 했는가? 천삼나 만사나 모든 것이 다 불성이 있다고 부처님은 말씀했는데, 조주는 어떻게 해서 걔는 불성이 없다고 했는가? 그 요구를 이제 전부 다 끌어들이면서 자꾸 이제 의심을 자꾸 이제 생성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참으로 의심은 의심하라 소리 하지 않아도 바로 의심이 되지요. 응? 아까 이제 같은 경우에 임재스님께서 삼성스님에게 그런 말을 했을 적에 그거 의심하라 소리 안 해도 그건 그냥 의심이 되어버리는 거야. 참다운 의심은 의심하라 소리를 안 합니다. 어록에 보면은 정말 의심은 너 가서 의심해라 이 소리 안 해요. 왜? 그냥 꽉 막혀버렸으니까 그대로가 의심이 되는데 또뭐 의심하라 소리를 왜 해?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소리를 들어도 이 엄청난 미사일도 못 뚫고 들어오게끔 자기 업의 방벽이 말이지 엄청나게 두껍게 처해져가 있으니까 그 소리를 들어도 여기 안에 우리 주인공의 소식이 울림이 안 가는 거야. 안 가니까 두 번째는 그거를 의심하라고 하는 강조가 붙게 되는 거예요.
참다운 의심에는 의심하라 소리는 절대 조사스님이 말 안 했어요. 조사스님이 어디에 의심하라 소리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의심이 안 되니까 점차적으로 내려오면서 하도에 의심을 가지라. 의심을 해라. 이렇게 이제 해준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가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또 이제 어떤 사람은 하도를 가지고 의심하는 것이 말이지, 정신 통일을 하기 위한 것이다. 하도는 의심을 하는 것이, 방편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 상당한 구참 스님도 하도를 이야기하는데 하도는 방편이라는 거예요. 뭐 교학을 하는 강사 스님들은 거의 다 방편이라고 그래. 그런데 하도를 방편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도가 어떻게 방편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들 그러죠. 화두는 그 아니 빚을 지니 육근의 도적들을 묶어놓는 쇠말뚝이다. 화두는 일체 모든 번뇌망상을 쓸어버리는 쇠빗자루다. 화두는 생사대해를 건너갈 수 있는 나룻배다. 그러니까 화두를 하나의 방편으로 삼는다 이 말이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소리를 듣고 하도가 방편이죠 하고서는 조금이라도 운을 띈다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도 죽는 일밖에 없어요. 하도가 그대로 본래 본성 자리에서 활발하게 피어난 마음꽃인데 그 마음꽃을 그냥 진수 자리인데 그거를 어떻게 방편이라고 이야기하냐. 방편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그 방편 그거 목숨 걸겠어요? 그렇잖아도 신심이 없어가지고 그렇잖아도 무슨 수만 있으면 핑계를 대서라도 그걸 한번 파헤쳐보려고 하는 판인데 그걸 방편이라고 할 때 거기다 생명을 걸겠느냐고. 화두는 옛 견성하신 조사스님께서 그대로 현전삼매에 들어가지고 그대로 본성에서 조금 더 어긋나지 않냐고 그 부처의 마음꽃을 그대로 드러낸 자리예요. 그 세계는 너무나도 맑고 향기롭고 너무나도 참으로 아름다운 자리라 이 말이요. 그건 진수야. 그러니까 그거는 방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그대로 우리도 그걸 그대로 수용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그대로 우리도 써야 된다 이 말이야. 그걸 우리 그대로 지금 써야 되는데 그걸 말이지 끌어다가 내가 저기 가기 위한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무슨 신심으로 그거를 끌고 갈 거냐 이 말이야. 진짜 백이라 해도 다 우리 업이 있어가지고 여우같이 의심이 많아가지고 톡톡 두드려 볼락 하고 이게 어찌 되는가 자꾸 분별식으로 파헤칠락 하고 이러는데 진짜 백이도 그렇게 하는데 그걸 방편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걸 들고 어떻게 믿음이 가겠느냐 이 말이야. 그럼 나는 선원에 있으면은 후학들이 찾아와서 스님 화두는 방편이라는데요 맞습니까? 그거 어쩌자는 거예요. 방편이면 방편이라면은 그건 벌써 공부하기 싫은 소리야. 그거는 공부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하도는 방편이 아니고 본는 자리 그대로 드러난 거. 우리는 정말 그 자리를 그리워해야 되고 정말 그 자리에 우리는 가야 되는 거고 그게 우리의 본 자리라 이 말이야. 그런데 그거는 그대로 주인공이 그대로 아름답게 꽃으로 드러낸 자리인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방편으로 여기느냐 하면 방편이 아니야. 그건 바로 나의 모습이야 봐야 돼. 생명줄이야 그거는. 절대 방편이라는 용어를 쓰지 마세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다른 스님들은 그걸 방편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 학문하는 분들은 교수 같은 분들은 그걸 방편으로 전부 다 정리해버려요. 방편으로 정리할 때
응? 무슨 신심으로 그 길로 들어가겠느냐고, 무슨 신심으로 그걸 붙들겠냐고, 조금 가다가 안 되면 버려버리지. 방편인데. 다른 방편을 찾지 뭐. 그렇지 않아? 방편이 천지잖아. 그래 되면 그건 죽는 거야. 방편이라면은 딴 데서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라. 이거는 방편이 아니야. 내 생명줄이야. 나다 이 말이야. 내 생명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그거 아니면 딴 게 없어 지금. 그래서 화두를 들 때는 혹시 처음에 의심이 안 갈 때는 전제를 깔아서 쳐서 그렇게 하시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의심이 가면은 단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바로 그냥 단제가 바로 들어가. 그런데 또 의심이 약해서 단제로 바로 못 들어갈 때는 또 전제를 까는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째서 그리 말씀하셨는고 이렇게 이제 또 전제를 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그것이 5분 가고 10분 가고 차츰 이제 자꾸 의단이 이제 힘이 길어지면 이제 생력이 되고 등력처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들지 않으려고 해도 안을 수가 없고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가 없게끔 말이지 그대로 이제 이것이 나에게 이제 부트가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런 이제 그런 정도까지 계속 그 화두를 보호하고 화두 생명줄을 쥐고 이제 공부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하다가 혼침이 온다든지 또 망상이 온다든지 이런 것도 아까 이 부분에서 나왔지만은 오로지 간절한 생각, 오로지 생명줄이라는 생각, 이 생명줄이라는 생각 하나 가지면은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돼요. 그래서 조사선의 정견을 바로 알고 조사선의 그 종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공부하면은 마장도 그만큼 없습니다. 마장이 왜 일어나느냐? 심의 시기에 따라서 전부 다 내가 만들어내는 화작작용이기 때문에 정견을 모르고 종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나선에 대한 이 본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삿된 생각을 자꾸 가지기 때문에 삿된 생각을 따라서 화작작용으로 그런 마장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견을 바로 알아버리면은 바로 직진신 견성성불이라는 이 조사 가풍을 바로 알아버리면은 정진에 들어가는데도 절대 생각이 바르기 때문에 마가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옛 조사 스님 애들이 마에 휘둘려가지고 넘어진 그런 기록은 별로 많이 없어요. 뒤에 내려오면서 뒤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고, 그렇죠. 물론 능경에도 53마장설이 있죠. 그런데 그것도 부처님도 말씀했거든. 전부 다 심의식에 의해서 화작작용이니까 한 생각이 청정하고 한 생각이 봉공한 도리를 알면은 그런 것이와 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질문이 있는 분 질문하세요. 질문 없으면은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해요.